하시고 글자를 쓸게요. 타입 툴 텍스트 웨이브 모션. 글자 크기는 한35 정도 해볼게요. 패스를 화면을 좀 줄여서 그릴게요. 50%로 줄여서 보시고요. 패스를 가로로 길게 만들 거예요. 화면 최대한 넓혀서 보고 보세요. 펜툴 클릭해가지고 화면 좌측 이쯤에서부터 클릭해서 이 정도에서 눌러 드래그. 자, 그 다음에 클릭. 이쪽에선 눌러서 드래그. 자, 반대편은 클릭. 또 눌러서 드래그. 네, 클릭. 한번더 갈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까지 전진을 해보자. 자, 이제 밑에서 작업을 할게요. 아래쪽에 마스크 열어가지고, 마스크 패스인데요. 자, 마스크 패스 전체 선택하려면은 셀렉션 툴로 바꾸고, 자, 마스크 1번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일단 다 잡고,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우측으로 쉬프트 드래그해서, 이렇게 보내시고요. 이 정도 위치. 자, 마스크 패스 0프레임 스탑워치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시간 몇 초로 갈까요? 하나, 둘, 셋. 4초 갈게요. 사빵빵. 4초에서 요 패스 포인트 다 잡힌 상태에서 좌측으로 쉬프트 드래그. 자, 요 정도까지 오면 되겠어요. 자, 그럼 패스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텍스트 열어가지고 패스 옵션에 패스 마스크 1번 잡으면 되겠어요. 마스크 1번. 그러면 글자는 일단 패스의 가운데로 가죠. 자, 이제 요거 퍼스트 마진 땡겨가지고요. 가운데로 오게 하면 돼요. 자, 많이 당겨야 되겠죠? 쭉. 이 정도. 네, 화면 가운데쯤 오게 하고, 마이너스 700 정도 되겠죠? 스탑워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4초로 가서, 퍼스트 마진, 한, 반대값 700 정도 하면은, 오른쪽 가운데로 오네요. 자, 이 정도. 이 정도 가볼게요. 자, 이러면은 아주 재밌는 동작이 나오죠. 자, 글자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춤추는 지렁이가 되겠어요. 세번 지금 웨이브 나오죠? 물결 웨이브. 원리는 패스가 좌측으로 가고 글자는 가운데 있으면서 패스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글자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되고 이제 패스가 좌측으로 가면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마스크 패스의 움직임 여러분들이 재밌게 만드시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글자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